진만님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저는 베이비 진만입니다. 베이비 진만이요? 네. 네, 오늘 진만 씨를 대신해서 일일 MC로 나선 쭈니님이에요. 쭈니님 오늘 의상이 주황색인 거 보니까 혹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소세지 랑 똑같은 색깔은 없어가지고 그나마 비슷한 이제 아, 그나마 주황색으로 네. 센스 있네, 센스 있네요, 주님. 소시지 맛이 너무 궁금해요. 아, 솔직히 저도 엄청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리고 흑돼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요. 먹으러 가 볼까요? 가 봅시다. 두 분 텐션 어쩔 거예요. 어쨌든 출발이 좋네요. 오늘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친환경 수제 소시지와 햄을 생산하는 평화의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한창인데요. 친환경 재료의 최첨단 생산 라인의 환상 콜라보. 최고품 품질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소시지의 원조 독일에서도 엄지척 인정한 최고급 소시지. 이 모두가 장애인들이 우뚝 서기 위해 흘려온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아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들어왔는데 채소들이 한순간에 다 다져지던데요? 흑돼지하고 네. 그다음에 각종 부재료하고 해서 혼합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하고요. 네. 대파, 저희가 직접 재배한 표고버섯하고 대파하고 간장, 네. 그다음에 마늘, 생강. 소시지를 굽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진짜 처음 보지? 처음 봐봤어요, 진짜. 이것도 처음 봐. 맞아, 왜 감동스러운 거지? 그치. 왜 감동적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장애인 자립과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확고한 철학. 그게 녹아있어서 그런지 한 줄 한 줄 장인의 손길까지 느껴집니다. 이거는 소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그 돼지, 흑돼지 등심으로 만든 네. 로스트 햄이라고 순살코기 햄이에요. 네. 아, 이것도 햄인가요? 예. 와, 진짜 저 이런 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 쭈니랑도 보면서 소시지 보는 순간 아, 너무 배워요. 너무 배고프죠. 너무 배워먹었어요. 저희 언제쯤에 소시지를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 보시면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카페 같기도 하고 아. 조금 감성이 좀 감성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인데. 귀엽나 감성이. 네. 여기는 원래 창고였습니다. 창고. 이 창고를 저희가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피숍이 아니라 체험장으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제 더 다양한 어떤 직군을 좀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네네. 이제 공장도 아까 보셨지만 공장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직무가 있고. 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네네. 여기서 소세지 만들기 체험도 하고 오늘처럼 핫도그 만들기 체험도 하고 농촌 체험도 여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정말 이쁘게 세팅을 되게 이쁘게 해주셨어요. 일하면서 좀 뿌듯했던 점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일하는 게 참 좋아요. 일하는 게 재밌나요? 와, 맞아요. 우리 회사의 제일 좋은 점은 이거다. 있나요, 혹시?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랑 국장님이 잘해주셔서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 사무장님. 사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사무장님, 3일차 지금 긴장하셨는데 다 얼굴 딱 피셨어요, 지금. 준우가 헬스를 돕고 있어요, 지금. 오, 그냥 짭조름하면서도 건강한 맛. 그걸 씹는데 그 오두독오두독 뭔가 그 터지는 듯한 그 맛이 원래에선 알 수 없는 그 육즙 같은 거랑 이 풍미가 아주 조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먹었는데 살 안 찔 것 같아요. 이 소세지가 진짜 이거 부모님한테 가지고 빨리 주문하라고 이렇게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뭘로 보이세요?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이거 모형 아닙니다. 예. 진짜예요 이게.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건가요? 아, 이거는 7년 됐습니다. 7년이요? 예. 와. 먹을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네. 이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오셔서 많이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5만 5천 원이 제가 4만 원에 구매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유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평화의 마을은 제주도 몇 번째 사회적 기업이세요? 선착순 한 분?
대답해 주시면 저희 그분한테 앞에 지금 아이스박스 한 박스 나갑니다. 꽃다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도 저희가 냉동육을 쓰는 게 아니라 도축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되는 돼지 고기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사가면 네네. 애들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진짜 그럴 것 네. 같아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택배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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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 가! 누나 만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가! 가란 말이야! 준이야, 가긴 어딜 가! 갈 땐 가더라도 땀을 닦고 가야지! 누나 고마워! 이 땀 닦은 눈에 잊지 않을게! 가자! 가자! 탐나는 소비생활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아가곱드레입니다. 물티슈를 비롯해 홍보용 수건, 각종 상패와 현수막 등 판촉 제품부터 공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일 명예 직원으로 나선 두 사람, 작업 공간으로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 작업이 한창인데요. 다소 위험해 보이는 작업도 능수능란하게 몇 년씩 숙련된 기술자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분야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 예, 물론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장애 유형과 성향, 그리고 특성에 맞게끔 공정이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구분되어진 공정에 의해서 작업을 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건 제작을 할 건데요. 네네. 같이 수건 제작하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와랑와랑 TV 탐나는 소비생활 홍보용 수건을 만들어 봤는데요. 컴퓨터로 입력한 글자를 프레스로 찍어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색깔하며 글자 디자인까지 마음에 쏙 드네요. 진짜 이렇게 예쁜 수건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디 가서 수건 선물 받아도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되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아, 네네. 우리 회사만의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불량 어떤 것도 철두철미하게 걸러서 와. 아무 하자 없이 딱 납품하는 와, 진짜 고객들이 하는 게 만족했을 때. 훈훈한 마무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감사패 같은데요. 설마 두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어? 어? 저, 어? 주님은 귀하께서는 아가곱들의 명예 직원으로서 아가곱들의 제품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에 아가곱들의 직원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1년 7월 아가곱들의 직원 일동.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패 김은혜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패를 정말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생산품 하면 이제 인식이 예전에는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근데 보시면 저희 제품들이 일반 기업체하고 비교해서 결코 뒤지는 이제 제품들이 아닙니다. 네, 그 품질을 정말. 보면 뭐 저희가 이제 회사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이란 기간 동안 근로자분들께서 쌓아오신 경력 네. 그리고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현재 제품의 질이 완성되어 있고요. 네네. 일반 사업체와 전혀 뒤떨어지 않는 최상의 제품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탐나는 소비생활. 네, 탐나는 소비생활 잘 봤습니다. 방송...